그러면은 어떤 건가 잠깐 볼게요. 자, 이것도 그림이 다 멋지요. 다 똑같은 식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 문제는 좀 똑같은 것 같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보스턴 티파티가 아니고 피파티예요. P would find it rather odd. 뭔가 이상해요. To be alone inside a pot, they like to hang out in their friends from the party never ends. 이 피들이 어딜 가려고 해요? 파티를 가려고 하는군요. Can you count up all the peas? 이 피를 세라고 하는데요. With the 11s, it's a breeze. Breeze. 자, 11s. 힌트를 줘요, 이렇게. 자, 이 피를 어떻게 셀래? 할 때, 자, 피가 몇 개, 한 파드에 얼마나 달렸나요? 자, 한 파드는, 보시면, 자, 요쪽에는, 아이고, sorry. 이쪽에는 6개의 한 파드에 6개의 피가 있고요. 이쪽에는 5개의 피가 있어요. 여기도 6개, 5개, 6개 막 이렇게 있는데요. 어떻게 세냐면 5, 6개가 한 그룹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세요? 5, 6개를 묶어요. 그러면 11개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면 11개, 또 여기 6개, 5개, 11개, 6개, 5개, 11개. 6개, 5개, 11개가 몇 그룹인가요?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네 그룹. 이렇게 해서 11개가 4개니까 44개. 이렇게 세라는 힌트를 주고 있네요. 아우, 재밌어요. 자, 그리고 또 이거, Frog Gone. 이렇게 해서 다 이야기도 다 재밌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힌트까지 다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힌트는 Don't ignore. 릴리파드. 이거 세라고 그러는데요. 프로그를 세라고 하는데요. 릴리파드는 무시하지 말고 그냥 넘기지 마라고 했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세면 되나요? 한 줄에 프로그가 5개씩 있어요. 그럼 5개 하면 25개잖아요. 근데 25개에서 뭐만 빼요? 예. 이 릴리파드 연꽃잎을 빠진 곳만 세면 되겠죠. 5, 25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빠지니까요. 25 빼기 6은 19. 이렇게 세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이들 초등학생이라면 그렇게 세기도 하겠는데요. 조금 더 어린 아이들 요런 힌트 보면 정말 재밌어 할것 같아요. Red Hot Chili Pepper까지만 볼까요? 자, 이렇게 그림도 멋지죠. Chilies take a long siesta. 칠리가 long siesta, 긴 낮잠을 잤네요. Then head out for a fiesta. 그런 다음에 이제 밤에 어디로 가요? Fiesta. 축제를 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도 재밌는데요. 자, group the chilies in the square. 이렇게 이 칠리를 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몇 개일까요? 여기 group the chilies in the square. 사각형을 만들어서 세고 그다음 add rest and you'll be there.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세요? 우리 그냥 막 세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물론 셀수 있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이렇게 square 사각형을 만들어서 사각형이 4개씩 4줄이 있으니까 16개에다가 밖에 삐져나온 나머지 2개, 2개, 4개를 더하면 4, 4, 16에다 4개 20개가 되겠네요. 그렇게 세는 마인드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우리 그저 2개, 4개, 5개 뭐 이렇게 세서 더하는 게 아니라 훨씬 쉬운 방법이 있네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런 쉬운 방법,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책 저는 이 작가 알면서부터 다 사고 싶었어요, 정말. 아이삭스 애플 볼까요? 아이삭스 애플. When Newton sat beneath the tree, he didn't know of gravity. 중력을 몰랐대요, 뉴턴이 있을 때는. 앉아있을 때, 사과나무 앉았을 때. 그럼, Then an apple shining red tumbled down and hit his head. 그런데 그냥 뉴턴의 머리를 쳤지요. 앉아있더니 떨어져서. How many apples are in sight? Here's a way that really bright. 자, 어떤 방법으로 힌트를 주냐면요. If you want to count them fast, keep adding first rows to the last. 자, 이렇게 되면, 야, 막막하잖아. 이거 몇 개야 도대체. 같은 경우는
수학 정말 못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셀까요? 너무 많고 진짜 세기도 싫은데요. 여기 힌트가 아까 뭐랬어요? 그룹을 라스트에서부터 퍼스트까지 세라는데요. 그룹이 라스트에는 8개고 끝에는 3개예요. 그래서 끝과 끝을 연결해줘서 11개 만들고 여긴 7개, 6개 이렇게 줄어들 3개인데요. 8개와 11개, 3개 합치면 11개고요. 7개와 4개 합치면 11개, 6개와 5개 합치면 11개. 그래서 11개 그룹이 3그룹이어서 11가 3번 있는 33개. 이렇게 세라고 하는 겁니다. 아우, 정말 재밌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정말 마인드 스트레칭을 해줘서 요 뒤에 답 앤서는 제가 한번 쭉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얼마, 어떤?